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지금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립니다.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2016 Let the festival begins now!
드라마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화려한 축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오늘의 MC를 소개합니다. 신현주, 미나, 이지영. 네, 안녕하세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진행을 맡은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네,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두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세계의 드라마를 만나볼 수 있는 축제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요, 세계 각국의 드라마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드라마도 세계를 알리는 취지로 시작된 네, 국제적 드라마 페스티벌입니다. 네, 사단법인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또 KBS, MBC, SBS, EBS 방송 4사가 후원하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올해로 무려 11번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나 역대 최다 작품이 출품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역대 최다 작품이 출품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네, 출품작이 많았던 만큼 경쟁도 아주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치열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심사가 진행됐는지 또 그간 이 11년간의 역사가 이어진 서울 드라마 어워즈의 발자취는 어땠는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죠.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드라마 축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2006년 대망의 막을 올린 서울 드라마 어워즈 제1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드라마 단일 주제로는 전 세계 유일의 축제인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세계의 드라마 교류의 인프라 구축과 드라마를 통한 문화 교류에 앞장서왔고 땡큐! 한류 드라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지난 11년 동안 73개 국에서 무려 2천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글로벌 드라마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1주년을 맞아 더욱 화려해진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에는 51개국 265편의 작품이 출품. 출품 국가, 작품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기용합을 벌였습니다. 국내외 드라마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작품성, 독창성, 대중성을 두루 갖춘 작품을 선정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심에 진출한 28개의 드라마 중 오늘 영광의 수상작이 결정됩니다.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 최고 드라마의 경위는 누가 차지할 것인지.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잠시 후 영광의 수상작이 공개됩니다. 네, 올해는 전 세계 51개국에서 총 265편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주제가 정말 다양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심사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런 만큼 세계 각국의 시청자분들도 네, 어떤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부터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격적인 시상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드라마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분들이죠. 네, 연출상과 작가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와 시상에는 배우 성훈 씨와 EXID의 한희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For the Best Director and Best Screenwriter Awards, actors 성훈 and 한희 will assist us. 네,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희입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이렇게 대세 배우 성훈 씨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성훈 씨는 얼마 전 KBS 드라마 아이가 다섯을 통해 정말 진짜 대세 배우가 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작가님의 좋은 대본과 감독님의 훌륭한 연출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땀으로 드라마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저도 그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희 씨는 드라마에 도전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아, 저도 우선 EXID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드라마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성훈 씨 오늘 저희가 시상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네, 저희가 오늘 시상할 부분은 바로 드라마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네, 그럼 제가 발표해 볼게요. 네, 발표해 주시겠어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연출상 영국 더 나이트 매니저의 수잔 비에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작가상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리틀 빅보이스의 에바 슈프라이츠 호퍼.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 of the Best Director is Suzanne Bier from England's The Night Manager. The winner of the Best Screenwriter is Eva Spritzhofer from Austria's Little Big Boys. 네, 수상을 받은 수잔 비에르 씨는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여주는 탁월한 연출력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네, 작가상을 받은 에바 슈프라이츠호퍼 씨가 집필한 Little Big Voice는요.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우정을 주제로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Hi, I'm not Susanna, but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잔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리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말 한 가지 좋은 사실은 나이트 매니저가 정말 큰 사랑을 한국에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I'm standing here because Austria was liberated of the Nazi dictatorship in 1945.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재로부터 1945년에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을 나치로부터 고통받은 모든 분들과 오스트리아 해방을 이뤄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제가 집필을 위해서 조사를 할 때 자신들의 경험담을 저와 공유해 주신 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리틀 빅 보이스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 말씀 전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배우에게 드리는 아시아 스타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시아 스타상은요 남자 부문과 여자 부문으로 나뉘어서 시상이 진행되겠는데요. 네, 수상자가 3명씩이니까 호명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와 시상에는 모델 겸 배우 홍종현 씨와 개성 있는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죠. 김슬기 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For the Asian Star Prize category, actor Hong Jong-hyun and actress Kim Sil-gi will assist us.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홍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김슬기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국 배우 중에 유일하게 여자 연기자상 후보에 오르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세계 각국의 배우분들과 감독님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한국의 미를 보여드리고자 의상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후보에 오르신 만큼 저도 상을 받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나저나
종현 씨도 요즘 보보경심녀로 굉장히 핫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끝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해서 실기 씨처럼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후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상할 부문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에게 주어지는 아시아 스타상인데요. 발표해볼까요?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아시아 남자 스타상. 네, 홍콩의 황추생, 그리고 필리핀의 데니스 트릴리오, 대만의 리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합니다. The winner of Asian Male Star Prize is Anthony Wong from the Hong Kong, Dennis Trillo from the Philippines, and Rui Ho from Taiwan. 네, 홍콩의 국민 배우 황추생 씨는 독보적인 연기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데니스 트릴리오 씨는 필리핀판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최한결 역을 맡아 친숙한 배우죠.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의 류이호 씨는 지금 많은 환상 받고 있는데요. 수려한 외모와 또 연기력으로 아시아 전역의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배우입니다. 세 분 모두 수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I would like to thank the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for this honor. 먼저 서울 드라마 어워즈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정말 특별한 상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드라마가 탄생하는 한국에서 상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좋은 작품 선보이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이 더욱더 값지고 제게 더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을 GMA7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모든 지인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부하의 마 필리핀어. Thank you. 大家好，我是刘以豪。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이호입니다. 로이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非常开心可以得到这个奖项，那真的很谢谢主办单位。 오늘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SDA의 그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저를 지원해 주시는 회사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really surprising. 정말 놀랍습니다. My first time here. 오늘 서울 드라마 어워즈 첫 참여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상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I don't mind come again next year. 아마 내년에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I'd like to thank you.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멋진 세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상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아시아 여자 스타상 시상입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년 아시아 여자 스타상. 일본의 후지이 미나, 베트남의 니아 푸엉 첸, 싱가포르의 레베카 림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 of Asian Female Star Prize is Fuji Imina from Japan, Nia Phuong Chen from Vietnam, and Rebecca Lim from Singapore. 네, 일본의 후지이 미나 씨는 한국에서도 폭넓은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국경을 넘는 연기 열정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베트남의 니아 푸엉 첸 씨는 아시아를 빛낼 라이징 스타로 각광받으면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레베카 림 씨는 배우로서 오랜 내공과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싱가포르 여배우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분 모두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네, 오늘 뭐 드레스도 굉장히 예쁘십니다. 네. 네, 수상 소감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후지미나입니다. 아, 제가 한국에서 데뷔한 지 이제 4년 됐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기분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라마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멋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멋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싱가포르에서 온 루베카 림입니다. Hello, 大家好,我是来自新加坡的林慧玲. Hi everyone, I'm Rebecca Lim from Singapore. It's my first time in Korea, so 네,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for this 왔습니다. wonderful welcome present. 이렇게 훌륭한 환영의 so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so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싱가포르에 있는 가족과 지인과 나누고 싶습니다. 谢谢大家.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so honored to be here tonight. 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To, 또 아시아 여자 스타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Oh my god. 아, 정말 너무 떨리네요. It's so great, surprise and 네, 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요. Thank you very much.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세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의도 KBS 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늘 축하 무대가 빠지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와주신 남성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BAP의 무대를 박수로 받아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로 다 데리고 와 Lady, lady, lady 시간이 지나면 우리 girl 새끼들 모든 미치게 하늘 빛이 Oh yeah, oh yeah, hey, everybody just say go Just smash out, burn it up 아름다운 밤에 몸을 흔들어 파래 모두 끄끄끄 파래 Just smash out, burn it up 소리 질러 파래 비듬에 맞춰 샤래 끄끄끄끄 파래 와. 네, 아, 정말 멋진 무대네요. 유나 씨 계속 리듬에 몸을 싣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약간 DJ가 된 기분이었어요. 네,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일으키며 사랑받는 한류 드라마 작품상 시상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류 드라마 작품상은요,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 사이에 이제 첫 회가 방영된 드라마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해외 15개국 이상 또는 300만 불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린 드라마들을 또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한 번 더 거친 뒤에 뽑았습니다. 아, 네. 발표와 시상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님과 아시아 스타상을 수상하신 후지 미나 씨가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Mark Lippert,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actress Fuji Mina will assist u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지 미나입니다. 네. 후지민 씨, 일본 배우인데 한국말 한국 사람처럼 아주 잘해요. 비켈 뭐예요? 아,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팬이라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대사님도 즐겨보신 한국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네, 한국 드라마 다 정말 좋아해요. 특히 대장금 파는 걸 좋아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시상할 부분이 바로 저희처럼 외국인도 좋아하는 한류 드라마 부문 시상인데요.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은 한국 드라마는 과연 어떤 드라마였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아, 자, 이제 시상하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조금 불피하네요. 네. 서울 드라마 어워드 2016 한류 드라마 우수 작품상 후지민 씨 발표해 주세요. 네. 옥중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요. The winner of Outstanding Korean Drama Prize is The Flower in Prison. 네, 옥중화는 조선시대 변호사 제도라는 신선한 소재와 다이나믹한 전개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공동 연출자이신 최정규 PD께서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드라마 이끌어주시는 이병훈 감독님께서 지금 스튜디오 촬영 중이라서 대신 상 받으러 나온 공동 연출 최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그렇게 큰 상을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저희는 방송 중이고 제작 중이기 때문에 이 상이 지금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드라마의 거장이신 우리 이병헌 감독님, 열심히 대본 써주시는 최한규 작가님, 진세현 씨, 고수 씨를 비롯한 저희 연기자 여러분, 그리고 내부 스태프분들, 제가 몸담고 있는 MBC 문화방송 관계자 여러분, 또한 제작 및 관리해주시는 김종아 프로덕션 관리 관계자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니까요. 더 좋고 더 재밌는 드라마 만들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님 후진이요 씨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한류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저도 즐거운 그 드라마가 수상하면 좋겠는데요. 대사님 발표해 주세요. 아, 네, 준비됐어요. 아, 시상하겠습니다. 얘네요. 조금 불피하네요. 네. 아. 서울 드라마 어워드 2016
한류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준비 태양의 후예. 네. The winner of the Excellent Korean Drama Prize is Descendants of the Sun. 네, 태양의 후예는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흡입력 등에 대한 힘 있는 연출이 더해져 태후 신드롬을 일으킨 한류 드라마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의 후예 책임 프로듀서를 맡았던 백영수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준비하면서 가슴을 많이 졸였고 또 방송이 나가면서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다 끝난 그 후에는 태양의 후예를 만들었다는 어떤 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 태양의 후예가 방송이 나간 뒤에 그 해외 시장에서는 그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그 한 단계 높은 관심과 어떤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한국 콘텐츠 시장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만은 그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주신 것은 태양의 후예가 이러한 차원의 어떤 기여도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태양의 후예를 애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상은 한류 드라마 주제가상 시상입니다. 네. 네. 주제가상을 드라마 관련 시상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요.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의 발표와 시상, 바로 이 태양의 후예에서 아구스 역으로 아주 인상 깊은 연기를 남겼던 그분이죠. 데이비드 맥기니스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For the outstanding Korean drama OST prize, David McGlynis will assist us. Hello, David McGlynis. Music plays an essential role in all. 좋은 드라마에는 항상 좋은 음악이 있었습니다. 좋은 드라마 주제가는 언제나 오랫동안 저희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다시 한번 그 드라마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한류 드라마 주제가상 주제가상 과연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케이, so The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 2016 for Outstanding Korean Drama OST goes to You Are My Everything, 태양의 후예.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Gummy. The winner of the Outstanding Korean Drama OST Prize goes to Gummy, who sang the OST for Descendants of the Sun. 네, 거미 씨의 명품 보컬로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준 주제가 You Are My Everything은 국내외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잠깐 들어도 모든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 소감 부탁할게요. 아, 네. 먼저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음악 만들어주신 음악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작품에 음악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작품 안에서 배우분들의 감정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되고 있는 구름이 그린 달빛 네 드라마랑 또 제가 참여한 OST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송송 커플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민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상은 각 부분별 최고 득점을 한 작품에 드리는 작품상 순서입니다. 네, 먼저 단편과 코미디 부분의 시상을 진행해 볼 텐데요. 네, 발표와 시상에는 김진원 SBS 사장님과 응답하라 1988 여주인공 혜리 씨가 수고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For the TV movie comedy category award, SBS President Kim Jin-won and actress Hetty will assist us. SBS 사장 김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오늘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배우로서 처음 왔는데 사장님과 함께 시상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 저야말로 국민 여동생 혜리 씨와 함께 시상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혜리 씨는 올해 저희 SBS 드라마 딴따라를 통해서도 좋은 연기 보여주셨고 또 응답하라 1988로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기대 이상의 사랑을 주셔서 더 열심히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던 SBS 드라마가 많았는데요. 사장님이 특히 즐겨보신 작품이 있으셨나요? 네. 이제 잠깐 어디로 갔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닥터스 또 미녀 공심이 네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사장님 저랑 드라마 취향이 똑같으시네요. 네. 네. 정말입니다. 사장님께서 저희가 오늘 함께 시상할 부문 소개해 주시죠. 네, 드라마 가운데 유일하게 한두 회 만에 종영되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단편 드라마인데요. 네. 정해진 짧은 회차 안에 결말을 내는 단편 드라마는 임팩트 있는 스토리로 시청자분들이 TV로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짧게 끝나서 아쉽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드라마 단편 부문 먼저 후보작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단편 TV 무비 아디다스 대 퓨마 That's the name of the game 독일 Adidas vs. Puma That's the name of the game Germany. Scheißegal, woher einer kommt. Mir keine Rolle, was du willst. First response. Canada. First response. Canada. I want to hear you say it. I understand. Don't leave me. France. Don't leave me. France. Mais là, je veux juste être avec toi. Une alliance, ça m'a, putain! Little Big Voice, Austria. Little Big Voice, Austria. Sabena hijacking, my version. Israel. Sabena hijacking, my version. Israel. I will kill you. Sit down. Sherlock, 유령 신부, 영국. Sherlock, the abominable bride, UK. What did you say? 사극 촬영하세요. 퐁당퐁당 러브 한국 Splash Splash Love South Korea 깨지 마라 The Beginning of Time Mexico The Beginning of Time Mexico Hay uno que hice de veras precisamente ya en la desesperación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어떤 작품이 단편 부분 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가져갈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해리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단편 부문 우수상. 수상작은 이스라엘의 사비나 하이제킹 마이 버전.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 of the TV movie Silver Bird Prize is Savannah Hijacking My Version. 이스라엘의 사베나 하이제킹 마이 버전은 실존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독특한 구성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oul Drama Awards. It's a great honor for me to represent.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사베나 하이제킹을 대표하여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라니사르 감독님과 그리고 뛰어난 작가님 모시존도 작가님께 드립니다. 또한 모든 스태프 여러분, 파트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채널 이번에 캐셔츠, NFCT, 글라드 프로덕션, 가온 패밀리, 특히 레옹, 무쉐드리,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 필름 모두 감사합니다. 또한 제 아내와 세 아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스 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편 부문 최우수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네. 아,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단편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은 프랑스의 Don't Leave Me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The winner of the TV movie Golden Bird Prize is Don't Leave Me from France. 네, 단편 부분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인 프랑스의 Don't Leave Me는 종교, 인종과 관련된 세계적인 문제를 다뤄 시청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그런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We are very honored to receive this prestigious award.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드라마는요,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 이전에 쓰여지고 그리고 촬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드라마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바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상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부문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 코미디 부문인데요. 코미디 부문은 올해 처음 신설되었죠. 그렇습니다. 코미디 부문은 올해 처음 도입된 시상 부문인데도 다양한 국가에서 로맨틱 코미디, 블랙 코미디, 그리고 정치 풍자 코미디 등 무려 37편이 출품됐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코미디 드라마를 즐겨보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코미디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미디 부문 후보작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코미디, 코미디, 바스켓, 미국, 바스켓, USA. 라 파밀리아, 이스라엘, 라 파밀리아, 이스라엘.
Life in Pieces, 미국. Life in Pieces, USA. Доброе утро,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Servant of the people, Украина. Servant of the people, Ukraine. Его в больницу для обыкновенных украинцев. The 네, 코미디 붐은 올해 처음 수상하시는 만큼 더 의미 있는 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장님 발표해 주시죠. 네. 아,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 코미디 부분 최우 수상. 수상작은 미국의 바스켓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 of the Comedy Golden Bird Prize is Baskets from the United States. 이 바스켓은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유머 코드를 통해 어두운 스토리임에도 시청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오늘은 단편 코미디 부문 예심 심사위원이신 미셸 아울러스가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심사 숙녀 귀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 드라마 어워즈 유일한 미국인 심사위원 특기 코미디 부문의 심사위원으로서 이 상을 베스켓스 제작사를 대신하여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he Hangover에 그 주연했던 잭 갈리피나카스가 출연인 베스켓스는 상당히 특징 있는 미국 코미디입니다. 베스켓스의 그 주인공으로 프랑스에 있는 광대 대학교에서 대학을 당하고 그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한 잭 갈리피나케스에게는 완벽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국인들은 이 작품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내일 저녁에 베스켓스 몇 편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 상을 수여해준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회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말을 너무 잘하시는. 너무 멋있어요. 멋지십니다. 드라마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축제 2016 서울 드라마 어워즈. 네, 여의도 KBS 홀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 뭐 열기 대단합니다. 네, 벌써부터 아주 뜨겁네요. 무대가 아주 빨간색으로 물들고 진행이 어려운 정도네요. 네, 분위기가 화끈하긴 한데요. 네, 잠시 후 2부에도 네, 특별한 부문의 상들이 수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6에 영광의 주인공이 될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 이분들 만나보기 전에요. 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분은 뭐 이렇게 작품을 고를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어떤 건가요? 뭐 캐릭터, 장르?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연기할 캐릭터를 생각하는데 미나 씨 같은 경우는 네. 돈이라고 들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는 아직 신인이라 네, 돈 많이 밝힙니다. 네. 농담이죠? 네,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지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아, 연기는 도전 안 하시나요? 아예 안 한다고 하긴 조금 아쉬우니까 그 좀 끌어주시는 걸로.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럴 힘이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순서 아주 멋진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미여관의 무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기셔야죠.
제발!